성경 암송의 명언, 오늘은 조지 물러 목사의 명언입니다. 나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조지 물러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기보다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1805년 9월 27일 지금의 독일 지역인 프로이센의 크로펜스타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그의 이름이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지 물러가 65년에 걸쳐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신은 얼마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기도응답을 얼마나 받았는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를 가리켜서 주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정의가 무엇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기도는 교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가 바로 응답입니다. 교제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친밀히 대화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기도, 불의한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는 것도 기도지만 이런 기도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허구한 날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며 잠도 안 자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제가 아닌 자기만 좋아서 밤낮으로 달려든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스토커 기도입니다. 스토커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발 스토커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허구한 날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며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의 방에 찾아와서 아버지 이 부족한 아들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아빠와 엄마와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적 기도, 즉 기복적인 기도를 탈피해야 합니다. 스토커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 매달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자유롭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의 자유와 힘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의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5만 번의 기도는 모두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조지 물러는 어느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그 상황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조지 물러는 기도를 하지 않고 3일 동안 말씀만 찾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지 물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조지 물러가 늘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즉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 안이란 바로 구약과 신약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며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말씀밖에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 기도했다라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자기 본능적인 기도이며 자기 만족적인 기도이며 스토커적인 기도이며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조지 물러의 명언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기도이며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